아이브스의 The Things Our Fathers Loved라는 작품은 우리 아버지들이 사랑했던 것들이란 제목이죠.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멜로디인데 불협화가 나오고, 이거 그곡 아닌가? 라고 하다가 다른 곡으로 가고, 이렇게 인용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석 수업에서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들으면 미국 친구들은 알아요. 이 곡, 이 곡. 근데 동양 친구들은 전혀 이게 무슨 곡이지? 라고 했던 곡들로 모여 있어요. 코우테이션 기법입니다. 여기서 작곡 전공 친구들은 눈치챌 수 있는 게 아이브스의 특징을 보면 폴리토널리티, 폴리리듬, 톤 클러스터, 알레아토리, 쿼러톤, 코우테이션. 놀랍죠? 20세기 초반에 이미 20세기 전반, 지금 현재까지의 모든 작곡 기술을 이 사람은 다 실험해봐요. 아마 돈이 많아서 자기 연주를 늘 누군가 해주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아이브스의 영향은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구분이 되죠. 미국 음악은 크게 양대 산맥을 갖고 있습니다. 익스페리멘탈 리스트가 있고 트레디셔널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주의자와 전통주의자의 두 줄기가 나눠지는데 실험주의자의 시초가 찰스 아이브스예요. 이 찰스 아이브스의 계보도를 쭉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존 케이지가 등장하고 그 중간중간에 유명한 사람들을 꼽자면 뒤에서 보게 될 카웰이 있고 낸 크로우, 카터,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데이비드 람까지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죠. 이런 실험주의자를 또 업타운과 다운타운으로 나눠요. 그래서 위쪽 동네 사는 사람, 아래쪽 동네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데 이 위쪽 동네 사람들은 좀 거만한 작곡가들이죠. 내 음악을 듣고 싶어? 내 음악을 이해하고 싶어? 그럼 네가 공부를 해와. 이런 주의 작곡가들이고 다운타운 작곡가들은 우리가 좀더 대중한테 다가가보자. 고개를 숙이고 낮추고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들. 그들은 무대에 오를 때 턱시도라는 좀 관객과 거리가 있는 옷을 입기보단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올라가는 뱅오너 켄 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예술이라는 전통이 너무 부르주아 엔터테인먼트 격이니까 조금만 더 틈을 허물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두 줄기에서 보게 되는 찰스 아이브스. 엄청나죠? 찰스 아이브스의 악보입니다. 일단 17연음, 18연음, 10연음, 10연음인데 마디 선을 넘어서 가는 10연음과 3연음, 그 10연음 밑에 12연음. 아주 아주 멀티한 멀티 마이크로 폴리 리듬을 볼수 있죠. 아직 리게티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놀라운 생각들을 하죠. 대체 마음속에 어떤 화가 있으면 이런 곡을 쓸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메저리티, 21년도 작품입니다. 아직 쉔베르크가 12음열 첫곡 쓰기도 전이에요. 세컨 비엔나 스쿨은 이제 음세개 가지고 이음세 개를 가지면 셋 띠오리가 되고 이렇게 쓰면 모티브의 발전이 되겠군 이라고 하고 있을 때 찰스 아이브스는 꽝꽝 바르톡이 피아노를 타악기적으로 다뤘다고 하지만 바르톡도 내지 못했던 사운드를 악보에 기입합니다. 역시 놀랍죠. 이건 찰스 아이브스의 악보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라이언 페르닝과 휴고 아마 스탠포드 교수일 겁니다. 그 작곡가의 New Complexity, 신복잡성 사조의 곡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Multiple Division, 리듬의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가보자. 악기 테크닉의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가보자. 작곡가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표기법으로 기부해보자. 몇 가지의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매 마디마다 변박, 매 마디마다 템포의 변화. 모든 음악의 가능성들을 총동원해서 미니멀리즘적인 쉬운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왔던 쉔베르크 베번 같은 그다음에 아이브스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의 아이들을 꺼내나 보자 라는 뉴 컴플렉시티입니다. 영향받은 흔적이 보이죠. 어메리칸 5는 이 5명을 기점으로 해서요. 5명 중에 에드가 바레즈가 이쪽에 써 있는 건이 친구 혼자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도 아웃사이더, 미국의 아메리칸 5에서도 아웃사이더입니다.
전형적인 아싸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쯤 링크를 들어가셔서 이들이 갖고 있는 전위적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헨리 카웰의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벤쉬라는 작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처녀 귀신 이 정도쯤이 될까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정말 그 호러틱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악보도 전통적이지 않죠.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On piano, on string 기법이에요. 그래서 play on the open string of the piano.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현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사운드만 딱 들어보면, 아, 이 곡이, 물론 악보가 읽혀지지 않지만, 사운드가 굉장히 독특하구나.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반드시 링크에 들어가셔서 음악을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생각들이 물론 예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사회적인 변화상도 반영하고 있겠죠. 미국이란 나라는 직접적으로 1차 대전에 피해를 봤던 나라는 아니에요. 아주 수혜를 받던 나라 중에 하나죠. 왜 이들의 음악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1차 세계대전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이런 많은 실험적인 요소들이 왜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고 있죠. 혹자가 얘기하기에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살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술은 또 변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오프라인으로 모든 걸 진행했던 게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 이 온라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것들이 더 커지겠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디어의 변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100년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를 보는 게 오늘 이 다다이즘의 모습과 원시주의, 야수주의, 그리고 아이브스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